종교 집회 자제 권고가 한 달째 이어지면서 오늘은 곳곳에서 현장 예배를 진행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. 손 세정과 발열 검사 등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지만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교회 등 일부는 현장 점검을 나온 공무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. 구자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 서울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 앞입니다.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범투보는 오늘 이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열었습니다. 교인들이 몰려들면서 교회 밖 골목길까지 가득 메웠습니다. 이 교회 관계자들은 서울시의 현장 예배 점검을 놓고 실랑이도 벌였습니다. 서울시 확인 결과 이 교회는 교인끼리 2m 이상 간격 유지 수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. 그 간격 유지가 안 되었습니다. 그 옥내 그 전층과 그 옥에까지 빡빡하게 밀집되어서 예배를 봐서 이 부분이 그 지키지 않았습니다. 정부와 지자체가 주말 예배 자제를 권고했지만 일부 대형 교회는 현장 예배를 강행했습니다. 대구의 한 교회 입구에는 손 세정제를 준비해 놓고 교회 관계자들은 예배 온 교인이 열이 나는지 일일이 점검하고 있습니다. 정부의 감염 예방 수칙에 따른 겁니다. 대구시는 오늘 경찰과 함께 교회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했으며 특히 경기도는 공무원 4,800여 명을 투입해 지역 내 모든 교회를 점검했습니다. 정부와 지자체는 현장 예배 점검 결과에 따라 집회 금지 명령과 손해배상 청구, 시설 폐쇄 처분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. TV조선 구자영입니다.